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가칭 양산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양산의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당시 양산시의회가 경남도교육청에 특성화고 설립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와 부지 선정 등을 간신히 끝냈지만 지난 2월 실시된 도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에서 과다한 사업비 등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규모를 줄이고 양산시가 전체 사업비의 10%가량인 57억여 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도교육청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특성화고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양산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 설립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경남 8개 시 지역 중에서 15세 미만의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양산입니다. 직업계 교육을 배울 수 있는 특성화고와 현재는 없습니다. 매년 250여 명이 중학생들이 타 지역을 통해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부터 투자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공동투자 심사만 남은 상황. 이곳이 가칭 양산 특성화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 부지입니다. 이달 말 예정된 설립을 위한 공동투자 심사비를 통과하게 되면 2024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양산시 동면 금산리 일대 17,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모두 21학급 370여 명 정원 규모의 직업교육 특성화학교를 건립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실시 설계 등의 과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성화고에는 AI 융합팩토리과를 비롯해 AI 자동화 제어과, 스마트 콘텐츠과, 외식조리과 등 4개 학과가 개설됩니다. 양산시도 특성화고가 지역 내 교육과 산업 인프라를 연결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 양산에 약 2,500개 가까이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과 산업 전선에서 직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양산인데 바로 실습 기간을 통해서 직업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산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8년째 추진되고 있는 양산 특성화고 설립 사업. 마지막 정부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문턱을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지 지역민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구지은입니다.